352번. 352번은 중요해요. 최근 판례. 변호사 등록 제도는 그 연역이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건대 원래의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라 할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 관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돼요. 중요한 판례예요. 변호사 등록 제도는 뭐 이렇게 해서 원래 국가 공행정의 일부라 할수 있으므로 저걸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에 관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올 거예요.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은 이미 위헌 결정이 선고됐어. 근데 이미 효력을 상실해야 된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없어서 부적법해요. 이게 끝이에요. 위헌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심판 청구됐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비록 위헌 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 청구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부적법한 거예요. 자, 법령이라면 그러니까 법률 또는 뭐 대통령령, 뭐 시행 규칙 막 이런 게 포함되죠. 법령에 기해 어떤 집행이 뭐 처분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이제 뭐 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로 되는데 어떤 법률이 직접 이걸 매개하지 않고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돼서 그 경우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가 법령에 대해서도 인정되죠. 근데 법령이 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이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데 여기에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 및 사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돼요. 그래서 보시면 집행행위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재판 규범은 법원의 재판이라는 집행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행위는 입법 및 사법행위도 포함된다. 요 집행행위에는 법규 정립행위는 그것이 국회 입법이든 행정입법행위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시험장에서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보통 이제 결론을 이렇게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결정 이유 중에서 이렇게 쓱 집어넣는 거예요. 변시가, 특히 변시 준비하신 분들은 제한되는 기본권이라든지, 그 어떤 헌재 판례에서 그 어떤 헌정사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결정이 이유에 있지만 이렇게 시험에 지문으로 막 등장을 해요. 자, 요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자, 보시면. 그 법령 헌법소원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 직접성이 인정돼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어떤 90일 1년의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그 헌법소원 제기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뭐냐면 아니 법률인 계속 시행된 날로부터 그게 아니라 법률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폐지되기 전까지 계속 시행. 그러면 시행되고 있으면 그 법률이 계속 시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인한 법령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청구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거예요. 아주 예리한 문제제기죠. 그래서 그 주장을 하시는 분이 정종섭 김하열 교수. 김하열 교수 그 고대 교수인데 요즘에 책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그 견해가
참치란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법령은 유효하게 시행되는 한 그로와 인한 기본권 침해는 지속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는 청구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 견해가 정정석 교수하고 김하영 교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견해. 근데 이 견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강력한 견해예요. 어떻게 빠져나가냐. 그러면 법령 소원이 계속 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논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러냐. 법규 정립행위는 그 행위의 속성과 행위 자체는 법률을 만들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는 권리침해 상태가 그냥 계속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 침해 행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한 번에 끝나는 거 그냥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의 결과가 계속 남을 수 있음. 이거랑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 결과가 계속 남을 수 있음. 이게 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얘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고 법을 만드는 건 그러한 입법 행위의 결과가 권리 행위의 결과는 권리 침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 그리고 요 얘기를 저기서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법규 정립 행위는 국회의 입법 행위든 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 일종의 법률 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런 입법 행위의 결과는 권리 침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시험에 냈어. 혼자서 공부할 때 이거 되게 어렵겠죠. 근데 이 문제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 굉장히 이제 요 견해가 굉장히 강력한 견해예요.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참여 신청, 자, 누구에게? 변호인에게 참여 신청서의 작성, 아, 요건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나. 자,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단순한 행정 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자,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피청구인인 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범죄 혐의자들이 요양급여 내용 제공을 요청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우리 앞에서 이거 비슷한 걸 봤어요. 116번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서 임의수사여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해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데 저 조회를 받게 되면은 요 공사단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제 예를 들어 범죄수사 공소제기 유지인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 저런 이제 요구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임의수사에 불과해서 영장주의가 강제처분, 강제수사가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116번 가보시면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조회에는 국민 제공 요청. 그런데 보험공단은 서울 용사, 응하거나 협조할 의무가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적용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협이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정립한 변호사 등록에 관한 규칙은, 아까 변협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협이 등록사무의 수행과, 원래 국가의 사무였었는데 변협에 준 거라 했잖아요. 관련해 정립한 변호사 등록에 관한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 등록 제도는 국가 공행정 작용의 일부. 그래서 변협의 권한을 이관. 그래서 변호사 등록에 관한 공법인 성격을 가지는 변협이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정립한 규범을 단순히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성력을 갖는 공권력 행사에나 아주 중요해요. 자주 출제돼요. 경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채 조사받는 촬영을 다 허용. 아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죠. 피청구의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론사 취재 요청에 응하여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상 이미 청구인으로서는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에 공개. 인격권 막 이렇게 초상권 막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특정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고 확인한 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통고를 했어요. 대통령 법적 지위에 불리한 효과를 주는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 저렇게 한번 받으면 위축효과. 자, 청구인이 과거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확인한 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아까 그런 거를 하면 경고에 해당하는데 저 경고를 받으면 이 사건 조치가 그 자체로 위축 효과를 가져. 그래서 기본권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자, 영토권은 헌법소원에 대한 기본권의 한나라를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근데 근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해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영토 조항만. 그런데 모든 국가 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전제 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해서 기본권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 자, 영토권은 기본권인데 헌법 3조 영토 조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 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영토권은 기본권성은 인정돼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각각 또는 기각 결정을 하면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행정처분성이 인정돼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면 되지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하면은 행정소송은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죠. 행정소송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을 거쳐서 패소해서 들어오면 뭐야? 그럼 법원의 재판이 되잖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각하가 되는 거예요. 항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니까 행정소송을 다투면 되는데 행정소송 사정 구제들처럼 모두 거친 데 청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언론인이 자, 대상이 언론인이에요. 언론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의 이름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과 관련돼서 언론 수범자가 언론이에요. 근데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요 수범자가 아닌 거예요. 기본권 침해 자기 권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자기가 아니라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한 헌법청구 X. 심판 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 그래서 한국기자협회는 심판 대상조항을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또 제3자 소송 담당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기자협회가 그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이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 자,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무죄 확정 판결이 있는 때는 처벌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그러니까 형사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왜 청구해? 유죄의 확정 판결을 깨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법률의 위헌 여부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죄 판결보다 더 유리한 그걸 없잖아요. 재심을 인정하는 여지가 없지. 재심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예외적으로 객관적 헌법 질서 수호 유지 및 관련 당사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는 재심 청구가 기각된 원칙은 재판 전에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나 긴급 조치 위헌으로 심사할 권한은 본래 원법 전속 고날인 점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규범의 긴급조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관련 규정이 예외적으로 어떤 조항에 대해서 헌법 질서 수호 유지 및 당사의 권리 구제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했어요. 자, 이 니은이 아주 어려운 지문인데. 자, 일단. 자, 다시.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어. 근데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20조에 의하면 뭐 90일 1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어떤 처분이 행해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소기간이 도가서 확정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헌법률 재청 신청을 해. 그래서 기각을 해서 이 사람이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안인 거예요. 그러면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무효확인 소송에서 저 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무효확인 소송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가? 그걸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일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무효 사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나는 사중인지 나중에 위반됐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위헌 법률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바로 위헌인 거예요. 근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나중에 위헌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취소 사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제소 기간을 경과한 때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행정처분 효력이 영이 없어요. 그러면 자, 무효 확인 소송 판결, 이거는 이제 그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딱 봤더니 무효라고 판정되는 경우 중대 명백해. 위법성이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고 판정되는 인용 판결을 내려요.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된 행위의 위법이 취소 원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요게 못 때문에. 근데 취소 원인에 불과한데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때는 대는 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 원인에 해당하고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추면 취소 판결을 해줘요.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위법이 취소 원인에 불과하고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 판결. 그러니까 무효라고 판정되는 경우는 무효 확인 판결을 하고 취소 원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데 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각 판결. 근데 여기 제소기가 아까 도과했죠? 그럼 기각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에서 저 법률을 합헌으로
합헌 결정을 해도 제소기간 도과해서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면 기각 판결하는 거고,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그러니까 요런 교재를 찾아보시면 돼요. 헌재 결정에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그러니까 확정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그 판례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소기간이 도과해서 그냥 기각 판결을 받. 그래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적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냥 기각 판결을 받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정처분 근거된 법률조항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된다면 양심적 병역과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소집에 불응하더라도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는 한 당해 사건인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인정돼서, 자, 이게 앞에서도 했어요. 저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다시 병역 종류 조항이, 그러니까 종래에 대법원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굴로역만 뭐 대체 복무역이 6호에 규정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게 아닌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뭐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 그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만약에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이 되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요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돼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잖아요. 그 얘기예요. 대체 종류의 대체 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소집에 불응하더라도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받지 않는 당해 형소송을 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역 종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그 재판의 전제성 판단, 그 부분이 그 헌법 재판소 여기에서 가장 까다롭고 또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돼요. 법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인 사선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 이전에 피의자 사실을 요즘 미리 고지하다. 이런 규정 없어요.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사선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전에 미리 피의 사실을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임은 존재하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법 부작위나 심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위헌 여부 결정일 때 아까 봤죠? 자, 다시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행정청이 과세 처분했는데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요 사람이 보통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줘. 받아줘서 위헌 법률 재청을 하면은 42조 1항에 근거해서 취소소송의 재판은 정지가 돼요. 자, 요게 41조, 42조 그 논의. 자,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했어, 갑이. 근데 법원이 안 받아줘서 기각을 하면은 68조 2항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소송이 정지가 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진행이 이 돼서 확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여기서 이제 어떤 뭐 위헌으로 결정됐으면서도 저게 만약에 확정됐다고 하면 어떻게? 75조, 헌재법 75조 7항에 의해서 재심 청구를 할수 있다. 그래서
68조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때는 42조와는 경우와는 달리 재판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는 법원이 위헌법을 심판 제청하는 경우와는 달리 41조와는 달리 42조와는 달리 당해 소송 사건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41조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정지된다. 그래서 다시 75조 7항 보면 68조 2항 규정에 의한 헌법 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 소원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다 비교돼서 이해하실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 아까 41조에 의한 그 범죄를 위헌법률 심판하고 똑같다 그랬죠?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건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 부작위를 그 자체를 다투는 건 뭐예요?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나 68조 2항의 헌법소원은 본질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법활동의 결과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 그래서 법률의 부존재는 이런 게 아니라 68조 1항의 헌법소원을 다투는 거예요.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1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임을 전제로 한 소송 실무가 정착되어 있다면 그 조항이 훈시 규정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 소원이다. 자, 맞는 지문. 자, 369번, 그다음 370번, 371번은 변시에서 사례형 헌법 통사례형으로 이렇게 사례를 주고 이거 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적법성부터 해가지고, 과잉금지 원칙 이런 이렇게 하나하나 묻는 문제인데, 제가 그 변시 강의를 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한 강의가 있는데, 그걸 붙여드릴 테니까, 그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상, 2020년 기출된 중요 지문만 이렇게 따로 제가 여러분들과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가 준비하시는 시험 말고, 타 시험에서 기출된 여러 지문들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서 가장 강력한 예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문들을 충분히 연습하셔서 다그 내년에 치러지는 모든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